네, 아레나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엑소 시우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시우민의 마인드맵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시우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다이어트!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요즘 들어 계속 살찌는 게 너무 느껴지고, 옷 입었을 때 되게 안 예쁜 것 같아가지고, 이제 그래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요즘 잘 안 먹던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. 뭐 헬스도 하고, PT도 받고,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테니스! 테니스도 열심히 치고 있고요. 요즘 일주일에 2, 3일은 제가 테니스를 치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이제 나날이 실력이 이제 점차 늘고 있다는 걸 느껴서 그런지 더 재밌고 몇몇 이제 연예인분들과 또 테니스를 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제가 또 이제 갈증이라고 하나 해놨는데 공연을 안 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사실 뭐 매달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제 우리 엑셀 여러분들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공연을 하긴 하는데 뭔가 더 긴 시간 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간절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말 그대로 콘서트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콘서트를 하려면 앨범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또 언제 나올지 잘 모르지만 네, 노래 연습도 네,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여태까지 저의 그 시우민의 모습은 보통 앨범을 보면 귀엽거나 발랄하거나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이제는 좀 이제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었고 좀 어른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뭐 섹시도 막 근데 막 그렇게 어른 섹시가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섹시 멋있는 모습 좀 이제 귀여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네,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방향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. 우리 애리들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든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그 대신 한번 준비할 때 제대로 된 멋진 모습 준비해서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더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금방 나타날게. 네, 여기 보면 또 이제 엑셀 빼놓을 수 없죠. 네, 썼죠. 보고 싶다, 그립다. 저도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데 얼마나 그립겠어요, 우리 애리들. 그래서 하루빨리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짠! 나타날 뿐만 아니라 좀 오프라인에서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이란 말이 좀 요즘에 자꾸 떠오르는데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.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숙제죠. 인생이란 무엇일까? 저도 요즘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요. 또 그러다 보니 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들어 요리를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TV를 보면서 이제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요리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그 누구든 제가 소중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. 제 소울푸드죠. 닭볶음탕을 해드리고 싶고 같이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. 일단 메이크 메이트원 단독 MC를 제가 맡게 됐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잘 이끌어 갔어야 했는데 라는 약간 아쉬움도 좀 많이 남지만 그래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못하진 않았고요. 네, 그렇다고 썩 잘한 것 같진 않은데 그 친구들 참가자 친구들을 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연습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나면서 또 멤버들도 생각이 나고 또 무엇보다 생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또 단독으로는 처음 해본 거였는데 MC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
좋습니다. 정말 존경스럽고요.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고 싶습니다. 잠시만요. 좀만 더 신중하게 생각 좀 해볼게요. 아, 저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컨셉으로 나왔으면 좋겠는지. 시음이 이번에는 솔로 앨범 나올 때 아, 이런 컨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아레나 촬영 정말 순탄하게 문제없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잘 된 것 같고요. 예쁘게 또 잘 찍어주셔가지고 저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. 저는 이제 발행한 날만 기다리면서 또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이 아레나 사진을 보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그럼 아레나 9호로 시우민이 함께하게 됐으니까 네,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안녕. Thank you.